애드리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뭐 하기는. 애비가 딸내미 보고 싶다고 애걸 하길래 데려온 건데 뭐 잘못됐어? 아휴, 난 이제 가봐야겠다. 저 사모님, 저 먼저 가볼게요. 사랑아, 엄마랑 집에 잘 가. 엄마, 무서워. 우리도 빨리 집에 가자. 그래, 가자. 잠깐만 기다려봐. 내가 지금 우리 딸한테 전화 걸어서 차 대표하고 같이 있는 게 확실하다면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. 차 대표, 그대 사모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. 다시 한번 아무 죄 없는 우리 애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어떤 이유에서든 용서하지 않겠어요. 아이고 참, 차 대표 먼저 빼돌린 게 누군데 없다 대고 큰 소리야? 사모님 그만하십시오. 아, 부모 동의 없이 애 데리고 온 거 이거야말로 유괴죄에 해당돼서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뭐야? 얘라 이 국진 열 것 같은 인간, 그냥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. 왜? 백일홍이가 가구 명장 인수한다니까 곧장 콩고물이 큰 것 같아서 고리 붙었냐? 아유 사모님 말씀 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. 저 일홍 씨 갑시다. 아 저기 사장님,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아저 여보게 차를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하는가? 나만 두고 다들 가버리면 어떡해? 제발 좀 가지 말어. 먼저 가십시오. 전 여기. 예. 좀 얘기 좀 하고 그래야지.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.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면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는데?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려주시죠. 그동안 밀린 결제 좀 해야겠는데요. 김 팀장, 그동안 못했던 결제서를 좀 가져와요. 그 인간이 그냥 뒀어? 이거 완전 유괴나 마찬가지잖아. 그냥 경찰서에 그냥 확 쳐놓고 오지 그랬어. 사랑이도 집에 오자고 보채고 더 이상 그 집사람들 마주보기 싫어서 싸우고 싶지도 않더라. 진짜. 자, 민 변호사는? 영감님이 안 내주셔서 우리만 먼저 왔어. 그래? 야, 사랑아, 너 왜 그러게 그 집에까지 찾아가? 나는 그냥 남겨주신 집에서 본 아줌마가 할머니 거기 계시다고 그래서 갔지. 야, 그 여우처럼 화장 진하게 하고 코맹맹이 소리 내는 그 여자 말이야? 사랑이 너 다음부터 절대로 아무나 따라가지 마. 그래, 엄마가 오란다고 해도 엄마가 니들한테 직접 전화하기 전까진 따라가지 마. 알았지? 엄마. 근데 나 머리 아파. 머리 아파? 어머, 열 있네. 오늘 감기 들렸나? 이제 진짜 그 고생했으니까 아플 만도 하지. 야, 너 저기 사랑이 데리고 얼른 들어서 좀 재워. 집에 해열제 있지? 어, 내가 찾아볼게. 사랑아, 이리 와봐. 올라가서 약 먹자. 김 팀장, 수고 많았어요. 그럼 나가봐요. 예. 그럼 이제 그만 가지. 전화한테 그만하죠. 나요. 사랑이하고 잘 들어갔어요? 방금 전에 들어와서 사랑이 재우고 있던 참이에요. 별일 없는 거죠? 예, 조금 열 있는 거 빼곤 괜찮아요. 차 대표,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지금 사모님 옆에 계신 거예요? 상관할 거 없어요. 잘 들어갔다니 다행이네요. 네,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요. 그래요. 지금 백일홍 집에 무사히 들어갔나 확인하려고 날 지금까지 기다리게 한 거야? 네. 일홍 씨하고 사랑이 무사히 집으로 들어갔다니까. 이제 가보시죠. 뭐야? 지금 마감 시간이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끝까지 안 하겠다는 거야? 네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구 명장 이제 제 관심 바뀝니다. 그리고 여기 오기까지 가구명장 다시 찾겠다고 약속드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. 날 이렇게 농락하고 백일홍이랑 가구명장 찾겠다는 계산 같은데 계약 파기죄로 소송하면 차 회장님이 가만 계실 것 같아? 마음대로 하십시오. 지금 사랑이 앞서 거래하려 드신 천 여사님 그냥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
다행인 줄 아셔야죠. 뭐야? 앞으로 얼굴 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만 나가주시죠. 어디 자네 뜻대로 되나 두고 봐야 할 거야. 엄마. 아이고 참. 순표가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니까 차질 없이 입찰 제안서 제출하고 있을 거예요. 그렇게 연락이 없던 녀석이 돌아오고 이 천여사가 아주 대단한 보관을 마련해 두셨던 모양입니다. 아 그래. 뭐야? 승표가 끝까지 안 하겠다고 나왔다고? 아니 그렇다고 천여사만 정영인 대표로 입찰 제안서를 냈다는 게 말이 되나? 그 전에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지. 듣기실래? 아니 그럼 승표가 기회 포기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? 아 이거 일이 잘못돼도 아주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천여사가 단독으로 가구명장 경영인 대표를 하겠다고 나섰답니다. 네? 아 이거 차라리 이걸 대화방에서 혼자 할걸 그랬어요. 아니 지금 위약금을 부는 한이 있더라도 손 떼는 게 좋겠어요. 아니요 어차피 승표 아영이랑 결혼하면 그 대표 자리 승표가 넘겨받으면 되잖아요. 가구명장은 천여사 혼자 이끌 수 있는 회사가 못 됩니다. 이 어렵게 찾은 가구명장 자칫 경영난에 봉착시키기라도 하면은 승표 몫으로 돼 있는 집은 이거 모두가 다 날아갈 수 있어요. 그래도 서방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표 집은 몫으로 입찰 출자금 대주세요. 그래야 아영이랑 혼사라도 진행시키죠. 난 죽어도 백일홍이랑 결혼 못 시켜요. 하, 알겠습니다. 그렇지만 천여사가 만에 하나 경영 부진으로 문제를 일으켜도 후에 우리 대황이 책임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. 네. 그러죠. 예? 아 정말 그 이분이 조마담을 그 심회사님으로 착각하셨단 말씀이세요? 아 두 사람이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. 참 내가 내 정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. 응? 내가 우리 오빠의 얼굴도 못 알아본다니 도대체 이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.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추해 지전에 세상을 뜨려고 그래. 정내가 명이 안 된다면 우주선이라도 타고 떠나고 싶네. 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. 가슴에 한이 나오면 좋은 곳으로도 못 가신다고 하던데. 내 말 좀 들어봐. 터키하고 허문자가 기회만 있으면 내 지장을 찍으려고 그래. 나 이러다가 우리 사랑이하고 오빠한테 내 재산 못 넘겨줄까봐 내가 아주 걱정이 됐으면 내가 못 견디겠네. 예? 아 이제는 사모님이 억지로 지장까지 찍으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? 아 그렇다니까. 고양이가 생선 노리듯이 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노리고 있다네. 기회만 있으면 찍어버리려고. 그러니 내가 우리 사랑이하고 오빠한테 재산을 넘겨줄 수 있도록 제발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좀 만들어보게. 어? 아 저기 그게 말입니다. 엄마 어떻게 됐어요? 증여장에 지장을 찍었어요? 아유 실컷 그냥 찍으려는 그 찰나에 재수없게 민변하고 그 백여씨가 들이닥쳤지 뭐냐. 네? 아, 그래도 어떻게든 지장을 받아냈어야죠. 안 그래도 차 대표까지 그냥 가구명장 제안서 안 넣는다고 해서 결국 나 혼자 넣고 왔어요. 아니 그럼 차승표 그 녀석이 기어이 우리를 물을 먹인단 말이야?